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서리 시스템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노 신소재,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지수가 뭐 소폭 조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모멘텀이나 실적이 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서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락 추세 국면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승 추세 국면에 놓여 있거나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서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메탈을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케이스라든가 뭐 이런 통신 장비, 그 다음에 ESS 쪽에 대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좀 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우상향 추세가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ESS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크게 이어지면서 매출이 81%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ESS 쪽에 대한 포인이라는 기업에 대한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ESS에 이어서 지금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 쪽에 대한 부분들 매출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삼성 SDI의 매출량이 작년 216%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서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 업체로서 5G 관련된 종목 이렇게만 좀 알려져 있었다라면 이제는 좀 실적이 확실히 좀 개선되는 구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자리를 이용하셔서 22,000원 이하권을 통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전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21,000원 정도 선까지 좀 나눠서 분할 매수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준다라면 25,000원 정도에 대한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20,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과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도 좀 충분히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나노신소재가 올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하고 있는 QD OLED 쪽에 대한 양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코팅막 소재를 나노신소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저반사 코팅막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QD OLED에 대한 판매량이 좀 증가할수록 나노신소재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또 2차전지 쪽에 들어가는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생산도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공장 양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좀 12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선 이동평균선이 좀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함께 동반되면서 상승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라인대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우선은 143,0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15만 5천 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일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16만 원 이상권에 대한 돌파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2만 6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차,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형성이 돼서 좀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좀 이어졌다가 한 2주 동안 좀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인 만큼 현재 작년 기준 PBR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BPS가 34만 천 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러한 점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현대차에만 2조 원어치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주말 사이에 미국에 판매된 제네시스에 대한 대규모 리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장기적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털고 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로 인해서 혹 조정이 나온다라면 천천히 좀 나눠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단기 상승에 따라서 뭐 24만 4천 원 이하권에서 뭐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좀 공략도 가능하겠습니다만 22만 원대 초반대에 대한 좀 지지대가 형성되는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8만 원 좀 잡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1만 원 좀 잡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의 경우에는 조정이 좀 길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 매수의 바운더리를 좀 넓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최근 이슈로 인해서 얼마나 조정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최근 지금 23만 원과 하단과 26만 원의 상단이 좀 걸려 있는 박스권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좀 길어진다라기보다도 일시적인 좀 충격이 이어졌다가 다시 한번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여전히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좀 경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저 PBR 관련된 ETF 출시도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패시브 자금의 추가 유입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성향의 종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따라가기 쉬운 가격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